김영두 후보님 후보자 지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의 검증이 저희 역할이 있긴 한데 또 엄중하고 중요하게 간주해야 되지만 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겸손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좀 전체적인 관점 질의를 드릴게요. 후보자 스스로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서면 질의에 후보께서 본인은 균형감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서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감각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감각은 정치인에게 필요한 감각 같은데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도 필요한 감각입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틀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건들, 정치적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많이 옵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과 그 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맞죠?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과제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헌법을 기준으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 기준에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기준이 결정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왜 헌법재판소가 갈등 관리하는 곳,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좀 짧게 갈등, 말씀해 주시죠. 법적인 갈등입니다. 법적인 갈등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은 헌법이죠? 아,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예. 아니고 정치적 예. 고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적 고려는 아닙니다. 정치적 고려를 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기존 기본을 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이제 판결, 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반응. 저는 판결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모호하고 미지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헌법질서에 맞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국민들은 좀 헷갈려 하시고요. 어떤 부분들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그 헌법이 헌재가 정치적 판단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본인도 정치적 판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저는 이것을 좀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저를 중도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뭐 어떤 게 옳다 이런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진보나 보수도가 아니고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중도 정치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에게 적절하게 좋은 말만 해준다. 이게 중도는 아닙니다. 그건 곤란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를 질문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정치적 성향,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전주의 의원님 보여주신 표, 박주민 의원님이 보여주신 표, 헌법재판소의 이 정치성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셨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근거 기준이 굉장히 좀 양날의 칼에 서 계십니다. 임명직이시죠. 선출직도 아니신데 네. 최종적 판결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신 걸로
헌법 재판소에 들어가시면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과하면 너무 민심에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 또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소위 갈등의 조화라는 명분으로 이름으로 이런 적절하게 미지근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사형제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이 77%나 나옵니다. 이것은 정당별로 나눈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때 당시 있었던 정당입니다. 정의당, 그 외 정당, 없음, 모름, 무응당 모두 압도적으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형을 그러면 무효화시켜야 됩니까?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예, 2007년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예. 저 개인적 소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예. 정치적 입장,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너무 압박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아니십니다. 예,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민감한 현안사항들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헌법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셔서 옳고 그름을 좀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 국민 여론을 들으셔야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에 맞다면 과감한 판결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예. 이제 우선 그 이제 헌법재판소이든 이런 그 이제 그냥 법원의 판사이든 가장 필요한 항목이 균형감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법적인 분쟁이 오면은 원고이든 피고이든 정말 자기가 정말로 옳다고 확신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 능력이 정말 판사로서의 능력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균형감각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그 법원이나 외국의 대법원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 판결이나 결정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낙태에 관한 낙태에 관한 이제 대법원 판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에서 이제 그 낙태에 관한 입법들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연방 대법원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거부터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재판 기관들이 좀 분쟁이 있을 때 빨리 법적으로는 이거 이러니까 이 다음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법적인 건 이런 겁니다 하는 걸 결론을 좀 빨리 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